네, 서울대 총장님,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네. 이따가 뵈죠. 예. 네. 지금은 그 부총장님이 야단 많이 맞고 가셨어요. 그 네, 네. 책임지세요. 그 장관님, 지금 그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로 교육한다기보다는 이제 양성 평등에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교과서 도덕 7종, 기술 과정 2종, 보건 2종, 생활과 윤리 3종, 기타 4종 등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세요? 지금 아직 헌법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칠 수 없게 돼 있는 거 아세요? 교육기본법 뭐 헌법 31조 4항, 교육기본법 10조 4항,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발현이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에 가족제도의 취지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 가족 규정을 존중하고 따른 결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헌법상은 아직 그 이른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뭐 그 활발하게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학교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 저 너무 잘 아실 텐데 2017년 9월 2일 정교조 제77차 임시 전국대회 특별 결의문 통해서 성교육을 넘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은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것이 정교제 참교육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슨 생각이 없으세요? 뭐라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교육청 지금 국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저기 쓴 글을 지문으로 올리고 시험 보고 점수 매기고 거기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동성 간의 동성 결혼을 옹호한 내용으로 지금 출제되었다고 학부형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차별이나 또 네. 그 제도적인 어떤 그 격차를 유발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젠더 마인드들이 굉장히 많이 전 사회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아니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토론하고 봅니다. 하는 건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그걸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그리고 교육법상 지금 그 이른바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거를 강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해야 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이 이제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이제 재량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점검해 볼 때가 됐고 네. 중고등학교 이제 교육감님들 모이시면 지금 이제 제가 그 발견하기에는 지금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교육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장관님이 현장의 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거를 너무 또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이건 뭐 이게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뭐 해석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떤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나
또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런 정보들을 주는 상황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